안녕하십니까. 아우얼 군스토리 CK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대배치 시리즈 16번째 시간으로 2기자 부대 27사단 신병교육대를 수료하면 어디로 자대배치 될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7사단 신병교육대를 수료하게 되면 자대배치 받는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단 예하부대나 직할부대로 가는 사단의 내부자원, 즉 자충자원들. 두 번째는 사단을 벗어나서 27사단의 직속 상급부대인 2군단의 예하부대나 직할부대로 가는 자원들. 세 번째는 두 번째의 2군단도 벗어나서 어디로 배치받을지 모르는 전국구 자원들.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유형인 사단 내부자원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형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단 내부자원으로 분류가 되시면 사단의 예하부대나 직할부대들로 가시게 될 텐데요. 이 예하부대나 직할부대에는 어떤 부대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27사단의 부대들은 대부분 강원도 화천군에 위치해 있고, 예하부대에는 보병여단 3개와 포병여단 1개가 있으며, 직할부대에는 수색대대, 공병대대, 전차중대를 비롯해서 13개 정도의 직할부대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드려 보면, 예하부대 중에 보병여단 3개는 77, 78, 79여단으로서 27사단의 성격 자체가 GOP 사단을 지원하는 예비부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예하 여단들도 방어 책임 지역을 가지고는 있지만, 유사시 7사단과 15사단을 비롯하여 주변 중요 부대로의 전투력 지원을 유동적으로 할수 있는 부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익히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27사단의 훈련은 매우 빡세다 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년간 대대적으로 시행하는 대부대 훈련에도 꼭 빠지지 않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8사단, 11사단과 같은 부대들도 현재는 기계화 사단이지만 예비 사단이었기 때문에 이런 예비 사단들은 GOP에서 북한의 공격을 막지 못했을 시 예비 사단도 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매우 훈련을 많이 하고 빡세게 했었습니다. 현재도 그렇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27사단의 예하 보병 여단들로 배치가 되신다면 다른 사단들보다 비교적 빡빡한 훈련 일정을 소화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순수 알보병 예비사단은 9사단과 27사단밖에 없는데, 9사단은 GOP 해안처럼 강한 경계를 또 많이 맞고 있기 때문에 정말 순수한 예비사단의 성격을 가진 부대는 27사단밖에 없습니다. 그런 만큼 27사단의 예비사단으로서의 자부심은 매우 크다고 할수 있겠고, 예나 지금이나 훈련이 매우 힘들다고 알려져 있으며 전투력이 매우 강한 부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예하부대 중에 포병여단으로 배치가 되신다면 99, 둘산구, 두로하나, 두로구 포병대대, 여단본부 중에 한개 부대로 배치가 되실 것이며, 사단 내 전부대 및 GOP 사단을 뒤에서 화력 지원하기 위해 포 쏘는 훈련을 많이 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다음 27사단의 직할부대들로 배치가 되신다면, 먼저 수색대대. 수색대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행작전을 주로 하는 부대로서 사단에서 가장 즉각적이고 위험한 임무를 맡고 있는 부대 중에 하나죠. 이 수색대대는 무작위로 선발되는 게 아니고 신교대에서 엄격한 측정 및 면접을 통해 가는 부대이기 때문에 생각이 없으신 분들은 차출되셔도 거부할 수 있는 부대고요. 다음 공병대대. 공병대대는 지뢰 철조망과 같은 장애물 설치 및 제거, 예하부대의 지형적인 애로사항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대고, 전체중대는 신속한 기동성과 포병에 버금가는 화력을 가진 부대로서 때로는 보병부대 뒤에서, 때로는 보병부대와 혼합되어 보병부대의 공격력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는 부대며, 정보통신대대는 유무선 통신 지원, 보급수송대대는 병참, 수송병과 관련 부대로서 예하부대를 보급품, 차량 등으로 지원하는 부대이고, 화생방지원대는 화학, 생물학, 방사능 전에 대비하는 부대이며, 정비대대는 병기병과 관련 각종 장비들을 보급 및 수리하는 역할을 하는 부대고, 방공중대는 하늘을 방어하는 대공방어부대가 되겠습니다. 이 공병대대부터 방공중대까지 말씀드린 직할부대들은 해당 병과의 기술행정병 합격자들도 주로 배치를 받겠지만, 일반 전투병들도 신교대 수료 후 후투기를 받고 배치받을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군상열차대는 구 헌병병과로 사단 장병들의 각종 사고 예방 및 처리를 담당하고, 의무근무대는 장병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대로서 이 군사경찰 의무대는 대부분 관련 전공 및 특기병들이 선발돼서 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본부근무대는 주로 사단 참모부 행정병들과 사단 부지를 경비하고 관리하는 일반병들이 함께 생활하는 부대로서 기술행정병으로 27사단에 배치받으시거나 무작위 및 면접으로 배치된 일반병들이 갈수 있는 직할대고요. 신교대 수료 후 신병들이 자대배치 받기 전에 임시로 데리고 있는 곳이라고 할수 있는 보충중대 기관병으로도 무작위 배치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교대는 보병여단 중에 한개 대대가 신교대 역할을 하고 있고, 훈련병 생활 시 조교나 기관병으로 선발되어 배치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단에 어디로 많이 분류되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대답이 좀 어려울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몇달 뒤에 어떤 여단이 또는 어떤 대대가 전역자가 많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상되는 공석 소요에 따라 각 부대마다 인원 소요 신청을 상급 부대 인사계통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대 훈련병 매 기수마다 각 부대로 배치받는 인원의 비율이 항상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직할 부대보다 예하 부대들이 편제 인원도 많고 전투력의 공백을 채우는데 더 우선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단이나 대대로 가는 인원이 직할 부대들로 가는 인원보다 더 많다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소하실 때부터 난 예하 여단의 전투대대 어디론가 가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게 심적으로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사단 예하 부대나 직할 부대들로 가실 수 있고요. 다음은 두 번째 유형, 신규대 수료 후 사단의 직속 상급 부대인 2군단의 예하 부대 및 직할 부대들로 가신다 그러면 어떤 부대들로 배치될 수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2군단의 대부분의 부대들은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해 있고, 예하 부대에는 2포병여단, 상기갑여단 등 7개 부대가 있으며, 직할 부대로는 특공연대, 정보통신단 등 10개 부대가 있겠습니다. 한개 부대씩 간단하게 알아보고 넘어가면, 먼저 2포병여단, 2포병여단도 주로 2군단 전방사단인 15사단과 7사단 보병 부대들을 화력으로 뒤에서 지원하는 부대죠. 그래서 2포병여단으로 분류가 되시면 배치될 수 있는 부대는 11포병단 예하, 975, 976 포병대 등 3개 부대, 92, 100, 365 포병대 등 8개 부대, 이렇게 해서 11개 부대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11포병단은 이전 1군사령부에서 소속 변경된 부대라 위치가 강원도 횡성군 일대에 있겠으며, 예하부대 중 관측대대는 포병 레이더를 운영하는 부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상기갑여단. 상기갑여단은 사단 전차중대와 동일한 역할을 하지만 보병 전투 능력이 있는 장갑차와 포병여단처럼 포병대대도 가지고 있어서 신속한 기동과 활용 능력이 전차중대와 비교가 안될 만큼 큰 전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기갑여단의 예하부대들은 80, 83 전차대대, 90 기계화 보병대대 등 13개 부대가 되겠고, 이중한개 부대로 배치가 되시겠습니다. 참고로 이 상기갑여단도 이전 1군사령부 소속이었으나 2군단으로 변경되었고, 위치는 강원도 홍천군 일대에 있겠습니다. 다음 2공병여단. 2공병여단도 사단 공병대대와 역할은 동일하겠으며, 2군단 예하 전부대를 지원하는 부대겠습니다. 배치될 수 있는 예하 부대들로는 105공병대대, 110공병대대 등 6개 부대가 있겠습니다. 다음 2군수지원여단. 2군수지원여단은 사단 직할대로 예를 든다면 보급수송대대, 정비대대 임무를 포함하여 군단 내 전부대에 탄약지원 임무까지 수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군수지원여단 내 배치될 수 있는 예하부대들로는 12보급대대, 52탄약대대 등 9개 부대가 있겠습니다. 다음 군단 직할부대들로 배치가 되신다면, 먼저 정보통신단, 방공대대 등 6개 부대는 사단 직할부대의 같은 기능들 중에 규모만 더클뿐 역할은 대부분 동일한 부대들이겠고요. 특공연대는 항시 DMZ 작전을 하는 부대는 아니지만 사단 수색대대와 비슷한 임무를 하고 전시 작전 지역이 수색대대보다 넓은 부대가 되겠으며, 다음 항공단은 500MD 정찰헬기 및 KUH-1 기동헬기로 군단 내 항공 지원을 담당하는 부대로서 헬기 조종은 모두 간부들이 하기 때문에 병사분들이 항공단으로 배치가 된다면 조종 이외 부대 경비 및 부대 관리, 관제, 항공 정비 등 부대를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시겠습니다. 다음 경비연대는 평상시 지역 내 예비군들을 관리하면서 유사시 전방사단 이외 군단 내 지역방어를 하는 부대고, 정보대대는 적의 첩보 및 정보를 수집하는 부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군단 내 부대들로도 배치가 되실 수 있고요. 다음은 세 번째 유형으로 주로 춘천 지역인 2군단도 벗어나서 배치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첫 번째 사단 내부 자원으로 분류되는 자원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많진 않지만, 신규대 기수별로 적지 않은 인원이 소위 2군단 지역, 즉 화천, 춘천 지역을 벗어나는 자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별 분포를 대략적으로 보시면 첫 번째 유형이 자원인 사단 내부 자원으로 가장 많이 분류가 되겠고, 두 번째 유형이 그다음 많고, 세 번째 유형은 기수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많을 때는 적지 않다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이 군단 지역도 벗어났을 때 보통 어느 부대로 많이 가는지도 간단히 보시면 21사단, 22사단, KCTC 1군견 훈련소 정도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설명드리는 부대들은 이런 부대들로 주로 갔었다 라는 것이지, 다음에도 이런 부대로 꼭갈 것이다 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21사단. 21사단은 강원도 양구 지역을 주 방어 지역으로 하는 GOP 사단으로서 21사단은 신교대를 보유하고 있는 사단임에도 불구하고 27사단에서 21사단으로 가는 것을 보면 국방 개혁으로 인한 2사단의 해체의 영향으로 21사단이 2사단 일부 지역까지 케어하다 보니 병력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강원도 및 후방 사단의 일부 신교대에서 자원 보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배치받을 수 있는 21사단의 예하부대 및 직하부대들을 보시면 예하부대로는 31, 65, 66여단 등 4개 부대가 있겠고, 직할부대로는 수색대대, 공병대대 등 13개 부대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22사단으로서 22사단은 강원도 가장 오른쪽 전방을 맡고 있는 부대로서 DMZ를 수호하는 GOP 경계와 동해안을 경계하는 해양경계 임무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단이겠습니다. 예하부대들과 직할부대들을 보시면 예하부대로는 53, 55, 56여단 등 4개 부대가 있고 직할부대로는 수색대대, 공병대대 등 14개 부대가 있겠습니다. 다음 배치가는 부대는 KCTC 과학화 전투훈련단입니다. KCTC는 강원도 인제군에 위치해 있고 전군의 모든 전투부대들이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몸과 장비에 마일즈 장비를 착용하고 실전과 같은 훈련을 하는 부대로서 총이나 포에 달린 마일즈 장비로 사격을 하여 상대방의 센서에 맞게 되면 그 상대방이 착용하고 있는 센서에 사망 및 중상, 경상, 파괴 등의 메시지가 표시됨으로써 실제 전장과 비슷한 훈련을 할수 있도록 하는 부대입니다. 그래서 이 KCTC 안에 배치되실 수 있는 조직 편성을 간단히 보시면 훈련 통제본부와 전문 대항군 여단, 근무 지원대대 이렇게 세 가지 조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훈련 통제본부는 일반 부대의 참모부 행정병들처럼 본부 운영 요원은 거의가 간부들이기 때문에 통제본부로 배치가 되신다면 행정병으로 간부들의 보조 역할을 주로 하실 것이고 전문 대항군 여단은 매번 과학화 훈련에 입소하는 부대들에 대해 적군의 역할을 해주는 부대로서 이 대항군 부대도 입소하는 부대들에게 훈련관 패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체 훈련이 매우 힘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지원대대는 입소하는 부대들이 정상적인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관리하거나 타 부대들처럼 KCTC 부대 자체에 일반적인 기능들의 역할을 하는 부대로서 일반적인 병사들이 근무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 대항군 여단만 피하신다면 KCTC에서의 생활은 조금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또 배치될 수 있는 부대는 춘천에 있는 1군견훈련소입니다. 이 군견훈련소는 일반 전투부대들에 비해 규모가 매우 작기 때문에 배치되는 경우도 많지 않겠지만 배치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종 매체에서 군이 군견을 운영하는 모습을 간혹 볼수 있고 실제 전방 군단 및각 사단들의 군견 몇 마리 정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보다 특히 후각이 뛰어난 군견들을 활용해서 각종 훈련관, 정찰견, 추적견, 폭발물 탐지견 등으로 작전을 수행시키고 있고 이런 군견들을 통제하고 훈련시키는 군견병으로 가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군견병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요. 자, 이렇게 전국구 자원까지 해서 27사단 신규대를 수료하면 어디로 자대 배치 받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봤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히 입대 예정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자대 배치가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지만 이 군생활이라는 게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부대 임무나 훈련이 편하고 부대가 도시에 위치해 있다고 해도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을 잘못 만나면 군생활이 그렇게 힘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 어느 부대로 배치받고 싶다는 너무 간절한 기대, 염원 같은 것은 하지 마시고 좋은 간부, 좋은 선후임, 좋은 동료들을 만나기를 가장 먼저 염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군생활 시간도 엄청 빨리 갈 겁니다. 요즘 군대도 옛날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분들 많이 만나게 될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이 입대 예정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신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K!